덕성이 윤석열 대장 조였어.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장의 뭐 서현이와 모베이스 전자 이런 게 대장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덕성이 대장으로 바뀌어버렸네. 내년에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가장 큰 X가 있는 X이 내후년에 있잖아요. 그 내년에 주주들이 미친 듯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이제 약간씩 거론되는 그런 X들 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도 있고 지금 로 추앙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거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도 다 한 번씩 들 겁니다. 제가 오늘 대선주 강의 좀 할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내후년에 대선인데 이제 내년이 대선 총력전이잖아요. 그 우리가 대선주 매매는 5년에 한 번씩 오는 주식시장의 축제다 이럴 정도입니다. 한번 대장주 올라가면 500%씩, 1000%씩, 10배까지 올라갑니다. 대선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뉘냐면은 첫 번째 인물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선 인물과 관련된 학연, 지연 이런 인맥주죠, 인맥주. 인물주, 인맥주 이런 게 있고 학연, 지연, 가족, 관련 이런 인맥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한다 아니면 뭐 이낙연이 한다 뭐 홍준표가 한다 하면은 그 대학 동문이나 아니면 뭐 동생 친가족 뭐 친척 이런 인맥이 주를 이루고요. 엄청 파동이 셉니다. 예시로 들면은 인맥 주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문재인 관련주가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 뭐 별 그건 없지만 유가가 올라간 거고요.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써니전자 안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우성사료나 뭐 그런 것도 올라갔지만은 대장주들 위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책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대장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공약주라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그에 관련된 주식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은 저출산 관련주들 아가방 컴퍼니나 모나리자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게 올라가는 거죠. 내가 어떤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책주를 공부할 때는 대선 주자들이 무조건 외치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많아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령복지, 노인복지의 정책을 많이 펼칠 겁니다. 표심이 그게 많이 쏠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딱 정해져 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 복지예요. 그 다음에 뭐 저출산 정도 그거는 대선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다리 한쪽씩 걸칠 가 있는 정책들입니다. 기본 정책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세분화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어떤 경제 뭐 어떤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맥주나 정책주를 할 때는 좀 안전빵으로 많이 안 먹겠다 하면은 정책주로 가시는 게 맞고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다 이래 보면 확 빠져버리거든요. 관련 없다 이래 버리면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노령 포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관련주, 치매 관련주 노인들이 대부분 이빨이 안 좋잖아요. 그럼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노인 임플란트나 노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대선주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가 자율주행이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 기존 양산차 테슬라가 전기차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격차가 워낙 압도적으로 크게 나면 테슬라가 계속 치고 올라가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력이 당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고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 네임이라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차 느낌의 그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벤츠나 아우디나 그런 애들이 이제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뭐겠습니까? 전기차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배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때까지는 테슬라 쪽에서 몇십만 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천만 대 몇억 대의 이제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배터리 시장이잖아요. 그 배터리 관련주들 겁나게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 지금 현재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화학 도 있고 뭐 삼성 SDI도 있고 자동차 배터리 옛날에 뭐 아트라스 BS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오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팬클럽 가입하세요. 다음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